왜 도복을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죠? 마침내 드디어 그 애가 돌아왔어요. 어? 군복인데? 18개월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친구이자 씹어먹어도 모자랄 망할 자식 고복수가요. 고복수! 밥은 먹고 다녔냐? 야, 이건 뭐 오빠 치기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거. 아씨, 저게 씨. 도망가, 도망가. 야, 거기 안 서. 아씨. 아씨. 더 가지 왜? 잘 지냈어, 나리야? 잘 지냈겠냐? 어? 저거! 야, 이 개자식아! 야! 개자식아! 아! 아! 아, 이거 2년 전이야, 2년 전. 고복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 없는 15년 친구이자 전생을 탓하게 만드는 원수. 저 나리야. 그리고 야, 이 치사한 새끼야. 두구는 15년 우정 끝낼 각오로 고백했는데 넌 대답도 없이 군대로 뛰어? 그것도 자원입대? 아, 저기 나리야. 진정 좀 하고. 어? 어? 안녕하세요. 도망간다. 티티. 티티. 나리야,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야! 나 잊어주면 더 먹고. 아, 도망갔어 그냥. 질긴 나의 짝사랑. 복수는 제 인생 최초의 절친이었고 최초의 남자였어요. 잘 컸네. 사춘기가 시작된 후 시작된 일방통행은 무려 1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너? 아, 자세한 얘긴 일단 들어가서 할까? 에이, 우리 들어가. 아, 야! 아니, 뭐냐고. 아, 아니, 그게 그 내가 살짝 돈 쓸 일이 있었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꿨거든. 뭐? 그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집 뺐어. 아, 그래서 말인데 나리야, 나 딱 한 달만 너네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 아, 몰라 몰라. 나 그럼 길바닥에서 잔다. 어? 잔다. 아씨, 네 맘대로 해. 야, 나 잔다니까. 저 들어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들어와. 야, 나 잔다고. 어? 아, 진짜 잘 거야 나. 속으로 웃고 있잖아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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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쩜 좋아. 어림도 없는 부탁이었죠. 정말 어림도 없는 부탁인데. 어? 어쩌겠어요. 이 감정을 어떡하겠어요. 15년 친구를 길바닥에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샤워 소리죠. 어머 어머 어머.
우리가 아무리 15년 친구여도 남녀는 남녀라는 거였죠. 이상하게 잠 못 드는 밤은 늘어나고 불편하지. 괜히 신경 쓰이던 어느 날 어떡해. 왜? 왜 들어가지? 나리야 자? 어? 어떡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나리야 진짜 자? 풍기 좀 가져갈게. 아 정말. 미쳤죠 진짜. 대체 내가 뭘 기대한 건지. 기대? 그런데 잠깐만 뭐 들어갔어? 어 이리 와봐. 아 됐어. 아 빨리 이리 봐봐. 어때? 괜찮아? 왜? 어? 아니, 아니야. 가자. 복수도 뭔가 조금 달라진 듯한 건 제 착각일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단 말을 반대로 하면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요? 전 또다시 설레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봐 설레인다잖아. 잘아. 아 진아나 술 먹기로 했다고. 야 진짜? 와 인정 개인정. 나리는 알아? 나리? 아, 나리는 당연히 모르지. 야 나 진아나 꼬시려고 뻥카 날린 거 알면 나 죽어. 어머! 어머나 어떡해. 야 걔가 예전에 나 좋아했었는데. 나리야. 못됐네. 그러니까 보증금 날린 거며 카드 잘린 거며 다 뻥이라 이거야? 우리 집 기어들어와서 윗집 사는 유진아 꼬시려고? 그게 아니고 나리야 일단 진정하고. 닥쳐! 다 뻥이야. 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랑 아빠 올 때마다 네 팩티며 옷이며 숨겨주느라 진땀 빼. 돈 없대서 밥 사줘. 교통비 빌려줘. 이거 엎어치기다. 나가. 나가.
아 꺼지라고! 퇴근 하려고 그랬어. 운동했던 친구니까. 그날 이후 복수는 우리과 여신 진아 언니와 썸을 타기 시작했고 전 한 방울 남은 미련까지 모두 버렸어요. 와 정말 모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왔어? 응. 내가 다시는 널 신도하지 말랬지. 미안하다 피나리. 받아줘라 피나리. 미안해, 나리야. 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한 놈 많이 봐주는 거 알아. 그래서 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네가 나한테 고백했을 땐 무서웠어. 너 이럴까봐. 넌 내 가족이고 에어백이고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거든. 저에 대한 복수의 마음은 대체 뭘까요? 친구잖아요. 우정? 우정으로 착각한 다른 감정? 가족의 욕심? 어쨌거나 제 마음이 두렵다니 이젠 진짜 완전히 접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야 응? 유진아가 그렇게 좋냐? 어디가 그렇게 좋냐? 첫째 예쁘지. 둘째 예쁘지. 셋째 엄청 예쁘지. 단순한 새끼. 야 너도 얼굴 보잖아.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휴, 내가 눈깔이 삐어서는 괜히 너 같은 애한테 꽂혀가지고. 어? 왜? 뭐가? 어? 진아 언니다. 어? 진아 이상하다. 언니. 아이씨. 내일 볼까? 어. 너무 좋아. 내일은 좀 일찍 보자. 내가 저녁 해줄게 내일. 뭐? 아니 썸이 아니고 사귀는 사람이 있네. 알고 보니 복수와 썸 타던 진아 언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씩씩대는 복수를 지켜보는 전 자꾸 웃음이 났어요. 아 고소해하고 있어. 아 고소하다 고소하다. 어우 시원해. 야, 그냥 대놓고 웃어라, 어? 응. 아, 야. 터졌다, 터졌어. 아, 진짜 완전. 아, 야, 어때? 이제야 좀 내 심정이 이해가 가냐? 여자한테 뻥 차이다 못해 농락당한 기분이 어때? 꽃이다. 야, 울어? 아니. 아니, 뭐가 아니야.
야, 무슨 그런 여자 때문에 울기까지 해? 야, 봐봐. 아니라고. 우는구만. 에이그, 남자 새끼가 여자한테 차였다고 질질 짝이나. 어? 아니야. 하지마, 제발. 아, 타이밍 안 좋은데. 그 순간. 안 돼. 미치겠다. 아, 이게 진짜. 뭐야. 아, 진짜 미쳤나 봐요. 분명 후회할 거 아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아니야, 너 많이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참치가 몸에 좋대. 아, 몸에 좋은 걸 왜 서로 챙겨줘. 아유, 그 장어하는 게 어디야. 아, 진짜. 진짜 잘 먹을게. 어제 일은 있잖아. 어. 미안해. 미안해는 뭐야? 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먼저 했는데. 그럼 우리 같이 미안한 걸로 할까? 오, 그럴까? 그래. 그날의 밤은 덥고 쿨하게 어색함을 풀어보려 했죠. 문제는 어! 오! 술을 너무 마셨다는 거? 그날 이후 우린 아, 머리에 핀 꽂았어.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어. 과제하러 온 예측은 복장이 좀 과하다. 진짜. 근데 눈빛이 달라졌네. 가자. 아, 안 예쁘단 얘기는 아니고. 어? 이쁘네. 자주 그렇게 입고 다니던가. 우정과 썸 사이. 어딘가에서 애매하게 머물게 된
복수하죠. 뭔가 꽁냥꽁냥 만들어지려고 하나? 아, 근데 왜 이렇게 풋풋하지? 순식간에 달라져버린 우리 사이가 어느 땐 신기하고 어느 땐 벅차고 어느 땐 불안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귀잔 말을 안 해? 이번에도 그 복수 튀면 그럴 땐 어쩌려고. 야, 복수가 좀 잘 튀긴 해도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야, 남자 믿지 말라고. 생각해볼게요. 아직 결정 못했어? 헉, 선배다! 네, 저도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생각은 해본 거지? 우리 얘기한 지 좀 됐잖아. 나리야. 뭐해 여기서? 아, 그게 얘지? 너 망설이는 이유 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대답 기다릴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답 줄 거라고 믿어. 어떡해. 아, 복수는 왜 이렇게 뭐 숨기는 게 많지? 망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나가 만나는 남자를 정리했는데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맙소사.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아, 생각해보겠다고. 야, 고복수. 너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사귀자는 말 안 했던 거야? 유진아가 다시 돌아올까 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나도 모르겠다고. 너에 대한 마음이 편한 건 맞긴 한데 이게 정말 네가 여자로 좋은 건지 아니면 익숙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럼 유진한? 넌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유진한은 확실해? 나리야, 나 내 마음이 뭔지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어? 아이고. 복수야. 그냥 진아 언니한테 가. 어? 평생 친구, 가족, 에어백 그딴 거 이제 안 할래. 친구도 연인도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니까 너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 하지도 마. 나리야. 어떡해. 고복수,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복수를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질기디 질긴 10년의 짝사랑으로부터 이젠 제가 먼저 도망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복수를 잊으려 열심히 공부도 운동도 하고 새로운 남자도 만나며 묵은 미련의 때를 천천히 벗겨냈어요. 아 오늘도 좋았다. 아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내일 오전 수업이라면서요. 얼른 들어가요. 우리 같이 내볼까? 아니요. 저 오늘 진짜 할 일 있어요. 얼른 가요. 나 이러면 진짜 섭섭해. 맨날 이렇게 밀어내기만 하고. 조심히 들어가요. 뭐 웬일이야. 갈게.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 좋다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갈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하다. 나리야, 오랜만이지? 얘기 좀 해. 잠깐. 어? 와, 진짜 대단하다. 뭐야 갑자기? 너 남자친구 생겼더라? 그걸 네가 왜 신경 써요? 그거 물어보러 왔냐? 아니지. 너 나 10년 동안 좋아했잖아. 막 그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 야 고복수. 너 뻔뻔한 건 알았지만 정말 매번 기대 이상이다. 내가 왜 아직도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말했지. 나 찾아오지 말고 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좋아해. 뭐? 너 좋아한다고. 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나 보다. 나리야. 가. 가라고.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지라고 좀! 나 이제 겨우 네 생각 안 난다고. 처음으로 발 뻗고 잔다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래?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어? 복수야. 내가 뭐 잘못해? 무릎 꿇지 마.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한 말로 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미안해. 다시는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왔어. 아이고 어쩌냐. 내가 돌아가면 그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몰랐어. 좋아해 나리야. 이제 절대 안 도망갈게.
그러니까 나 다시 너한테 돌아가면 안 될까? 와, 어렵다 오늘. 어떡하냐? 이젠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어놓고 이제야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놓고 또 복수에게 흔들리기 시작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제 연애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걸까요? KBS 조이.